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이번 주말 벚꽃 축제가 열리면서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아쉽게도 올해 벚꽃 축제에서는 활짝 핀 벚꽃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전농로에서는 왕벚꽃 축제가 이미 시작됐죠. 어젯밤 저희 영상 취재팀에서 전농로의 야간 모습을 촬영해 왔는데요. 아직도 나무가 휑한 상황입니다. 한두 가지씩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 주 초는 돼야 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월읍 장전리 벚꽃길도 상황이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 사진은 어젯밤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오늘 오전 축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축제 준비는 다 됐는데 벚꽃이 없어서 다소 아쉬운 분위기입니다. 올겨울이 따뜻해서 개화가 평년보다 좀 더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축제 기간을 정했는데 이달 초 계속된 비 날씨로 일조량이 적어서 예측이 빗나갔다고 합니다. 제주시의 벚꽃 개화 시기는 평년으로 봤을 때 3월 25일인데요. 기상청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쯤 올해 벚꽃이 개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건 개화한 후 일주일 정도 이후니까요. 다음 주말쯤에는 예쁘게 핀 벚꽃을 도내 곳곳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는 많이 아쉽긴 하지만 이번 주 예정대로 축제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프로그램도 변경 없이 정상 추진한다고 합니다. 벚꽃이 본격적으로 개화하진 않았지만 한두 방울씩 꽃망울을 터뜨리는 모습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벚꽃이 빨리 피려면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져야 할 텐데 이번 주말 아쉽게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 늦은 오후까지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 산지와 남부 중산간은 6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비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황사가 겹치면서 황사비가 내릴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낮 기온은 16에서 20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4, 5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제주 해상은 바다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면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은 사전에 꼭 운항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